그럼요. 예. 얘를 갖다가 300으로 만들어 놓고 캠퍼스 열잖아요.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 주고 예. Alt, Delete 누르면은 노란색 다 채워지잖아요. 딜리트 딜리트 키. 맞아. 예. 그럼 이게 A4 크기 다찬 거잖아요. 그죠? 인쇄하면은 인쇄하면 이거 그냥 노란색 백그라운드 다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인쇄수에 넘기게 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21에 29.7로 작업을 안 해요. 재단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자르는 예, 그 자르는, 자를 인쇄하는 때 것까지 생각해서 1cm 정도를 더 크게 작업해요. 약간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가정집에서 할 때는 그냥, 예, 그냥 뭐, 이렇게 좀 프린트를 해도 상관없지만, 인쇄소에 넘길 때는 재단 사이즈라고 있어요. 그 재단 사이즈를 맞춰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명암 넘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암도 5 곱하기 9 사이즈로 작업하는데, 만약에 5 곱하기 9 사이즈로 작업하면은 약간 좀 잘릴 수가 있어요. 재단할 때. 백그라운드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래요. 백그라운드가 안 들어갔을 때는 그냥 작업해도 상관없어요. 잘릴 때. 어차피 흰색이니까. 글쎄, 한글이 안 써지는데? 한글이요? 흰색, 노란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글자 썼으니까 안 들어갔겠죠. 아, 그러면은 컬러를. 컬러를 바꿔주셔야죠. 글자 컬러를.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백그라운드 만든 상태에서 컬러를 바꾸고 글자 써야 되는데, 컬러를 안 바꾸고 그냥 썼죠. 그냥 막 일자만 안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안 보이죠. 아우. 왜냐면 노란색 바탕에 노란색 글자 쓰면 안 보이죠. 이해되세요? 예, 지금 보시면은, 예, 글자를 썼는데 안 보이죠? 써봤죠? 노란색 바탕에 노란색이라 그래요. 그럼 제가 색깔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보이죠? 빨간색으로 했어요. 예, 그렇죠. 색깔을 안 바꿔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 글씨도 여기서 색깔을 바꿔야 돼요. 예, 여기서 바꾸고, 또는 여기서, 여기나 여기서 색깔을 바꾸고, 예. 그러니까, 노란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쓰면은 글자가 안 보이는 거죠. 예. 금방 또 응용하시네. 예. 그러니까, 노트리 괜찮아요. 그러니까, 글자 폰트하고 내용만 조금 바꿔서, 요렇게도 편집해가지고, 예, 갖다 해주면은, 예. 나름대로 이제 글자 가는 것보다는 좀 두꺼운 거 해주고, 예, 그렇게 좀 이제 만들면은, 또 응용해서 하면은, 예.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400장을 빼겠다 그러면 예. 잉크만 달겠네요. 노란색. 그렇죠. 노란색만 완전 빠진 거죠. 아니면 여기를 여기 부분만 좀 칼라를 넣는다던가. 근데 이제 400장을 할것 같으면은 집에서 출력하는 것보다 인쇄소 넘기는 게더 싸죠. 종이값하고 뭐하고 하면은. 또 집에서 프린트하면은 이게 선명하게 잘안 나와요. 예. 근데 집에 아니 사무실에서 한다고요? 잉크젯보다는 레이저가 조금 더 선명하긴 해요. 저 레이저라. 레이저면 좋아요. 레이저는 또 금방 나오잖아요. 싹싹싹 나오잖아요. 네. 잉크젯은 계속 집에 뿌리느라고 예, 사는 건안 늦게 되고 나와. 예. 저희 너도 리필용이에요. 액체용이어가지고 예. 그럼 뭐 사무실에서 뭐 홍보용으로 뽑을 것 같으면은 네. 예. 집에서 뽑으면 좀 그렇죠. 게다가 또 레이저니까 저도 그 사무실에서는 그 레이저 작업을 많이 해요. 저는 이왕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예. 프린트는 어떻게 해요? 프린트 내가 설명드릴게요. 예, 예. 왜냐면 내일 가서 실험해 보려고. 근데 여기가 지금 프린터가 설정이 돼 있나 모르겠다. 프린터가 연결됐으면 그 프린트가 뜨는데 프린트가 지금 연결이 안 됐으니까 대략 하는 아마 거. 안될 수도 있는데요. 파일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 프린트라고 있어요. 파일에서 아, 프린트. 야, 여기 예, 있구나. 파일에서 프린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연결된 그 프린터기로 떠요. 근데 그래. 지금 얘는 연결된 프린트가 지금 없으니까 안 뜨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프린터가 연결됐으면 그 프린터 설정하는 것도 좀 가르쳐 드릴 텐데, 그렇죠.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예, 프린터 세팅 지금 안 뜨네, 지금 얘가, 아, 예.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예. 그래서 이 프린터 세팅 들어가게 되면은 고급 설정이 있어요. 고급 설정 들어가갖고, 만약에 글자만 있으면은 그냥 글자만 그냥 선택해서 프린트 하면 되는데,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은 사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이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 종이를 선택해서 프린트 하면은 훨씬 더 품질이 더 좋고요. 아, 사진 인쇄가 아니라 종이 인쇄로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작업하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사진에 따라가지고, 저는 조금 더 진하게 프린트 하고 싶다. 그럼 잉크량을 좀 늘려요. 거기 보면은, 잉크 수치가 있거든요. 예, 잉크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보니까 흐리게 나온 것 같다. 그러면 잉크량을 좀 많이 늘리는데 좀 나는 좀 검정 빨간색을 좀 많이 올리고 싶다. 그럼 빨간색을 좀 올리고 파란색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럼 파란색 올리고 조절해서 좀 약간의 생농도를 이용해가지고 포토샵에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그 잉크 그 프린트 설정, 예, 거기서 설정해도 괜찮아요. 보면은, 예.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프린터기를 사용하는데, 포토샵에서 안 되는 경우는 그 잉크에서도 예, 설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예. 저장 안 해도 되죠, 그냥? 네, 안 해도 돼요. 예, 뭐 필요하시면은 해놨다가 나중에도 글자만 살짝 바꿔서 예, 써먹으시면 됩니까? 뭐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일단 큰 핵심적인 건좀 중요한 건 예, 그렇죠. 뺐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진도가 되게 느린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기능적인 거 외워야 되다 보니까 되게 느린데 이제 이걸 그 하나하나 기능을 써먹으니까. 외우면은 예, 그 기능을 외우면서 그 하나하나 예제를 통해 그거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가지.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사무실이나 회사 가서 한번 응용해 네, 보시면은 해보려고요. 실력이 빨리 사무실에서 늘어요. 깔았어요, 이거. 선생님이 주신 거. 예,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실 가서 요거 가지고 뭐그 타이틀 만들고 연락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씩 뭐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써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로고 천안하고 가르쳐 드린 적 있나요? 로고 천안 가시면은 그 로고 디자인 만드는 거.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카페예요. 아, 로고 같은 거 만드는 로고 카페. 소스. 예. 그래서 뭐 일러스트 파일이라든가 로고라든가 캐리커처라든가 그런 것들.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그런 것도 한번 가입해 주세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로고 천안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 거 갖고 뭐라고 했으면 그러겠어. 괜히 저 사람 로고 천안 홍보해 주는 거 아니야? 저는 거기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뿐인데 로고쳐라. 혹시나 거기하고 무슨 뭔가 있을까 싶어서 예. 네이버에서요? 예, 네이버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면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실용은 말고 오고 도움이 되면 하는 거 그죠? 로고쳐라. 예, 로고 천안. 저도 로고 천안에서 로고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 가끔 다운받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상하게 저작권에 관련된 뭐 어떻게 올르긴 해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좀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 같다라고 싶으면은 물어봐요. 이거 써도 돼요? 라고 댓글 남겨요. 오케이 하면은 쓰셔도 좋고요. 보통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유명한 회사들 로고도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우리 제휴 업체들 그런 로고들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운받으시면은 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두분 다음에 복습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 제가 먼저 그게 조금 그렇긴 해요. 그냥 예, 복습하자니 또, 예. 보통 손님 알아서 하세요. 예, 뭐, 근데 진도 나가면서 또 이렇게 또 설명드려도 괜찮아요. 예. 자, 그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